때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소화제가 없잖아요. 네. 만약 그렇다면 엿기름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. 아, 엿기름. 엿기름이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엿기름을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메가라고 하는데 네. 메가는 지금도 한의원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소화제입니다. 그런데 이 메가만 먹게 되면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탄수화물 전분 분해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좀 없어요. 적기도 네. 하고. 그래서 생강을 같이 꼭 넣으셔야 돼요. 생강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. 네. 진지베인이라고 하는. 그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체인지 모를 경우에 두 가지 같이 넣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. 너무 쉽습니다. 엿기름은요 가루 돼 있잖아요. 한 컵 정도 하고 그다음 생강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두께도 그 정도에서 다섯 쪽 정도를 1리터 물에다 넣고 그냥 끓이세요. 그래서 한 500cc 정도 될 정도까지 끓이신 다음에 그걸 세 번에 나눠서 드시면 되거든요. 거기에 꿀을 좀 타서 드시면 맛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니 그러면 명절 때 저희 감주 단술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단술 삭혀서 끓일 때 생강 넣어서 한번 끓여서 생강 들은 감주를 하면 일이 쉽겠네요. 그 맛이 나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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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생강 진짜 맛이 나요. 그죠? 네.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? 명절 때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.